화신 22회 아유, 박형식, 황광희, 이현우 등이 출연했습니다. 아이유 역시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만, 하지만 꼭 짚어야 할 이야기를 짚지 않았네요. 일단 오늘 나온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보죠. 공태규가 가볍게 시작하네요. 아이유의 백댄서와 공태규의 닮은 꼴로. 예전에 아이유, 공태규란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렸습니다. 바로 아이유의 결혼설과 임신설 등의 루머이네요. 이것은 한 네티즌이 증권가 정보지인 척 SNS에 올린 것이 퍼졌습니다. 원래는 결혼설이 퍼졌다가 당시 아이유의 살이 찐 것 때문에 임신설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유가 선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입니다. 바로 악성 댓글, 헛소문을 퍼뜨린 네티즌을 잡아서 훈계도 하고 합의금도 받아내서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단단히 벼르네요.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악플러를 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악플러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야겠어요. 오늘 모습을 보니 확실히 아이유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솔직당당하네요. 소속사 사장까지도 아이유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살살 구슬려서 알아듣게 이해시키는 편이랍니다. 예전에 이종석 역시 화신에 나와서 아이유의 고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이에 아이유는 그 방송을 보고 문제로 사과했다네요. 아마 여기서 이종석과의 불화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이 의외로 숫기가 없고 무던한 성격인 것 같네요. 같이 나온 박형식의 경우에 아이유이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나인에서 감정을 잡아서 연기를 했답니다. 괜히 그 곡만 들으면 슬퍼서 눈물이 난다네요. 아이유 역시 제국의 아이들 중에서 박형식이 제일 멋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어 할 일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 첫 심경 고백이지만 뭔가 밋밋하네요. 솔직히 여기서 나온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죠. 사실 대중들이 알고 싶었던 이야기는 은혁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왜 그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나? 라는 것들이죠. 본인의 사생활을 털어놓는 여부가 본인의 권리이지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털어놓는 것은 아니한만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이유 앤드 형식 대세들만의 비밀 클럽? 예고에 나왔던 이 장면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그래도 한 가지 훈훈한 소식은 있네요. 사건 당일 유인아가 아이유를 찾아와서 식사도 시켜주고 이런저런 발랄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유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유인아가 아이유와 친한 것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렇게 사려 깊게 행동했다는 사실도 의외네요. 참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지만 그래도 살만 한 듯합니다. 아이유의 한 줄입니다. 어설픈 인간관계는 없는 이만 못하다.
아이 육아 어설프게 아는 사람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른 모양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이유에 대해서 할 말도 없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항상 말을 많이 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조금의 아는 것으로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죠. 아이 유가 이러는 줄을 발견한 것도 절친인 유인나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풍문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내가 본 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믿어. 확실히 아직 20대의 생각답네요. 물론 아이유나 유인나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대함의 풍문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은 중요하죠. 하지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절친이냐, 어설픈 관계냐 라고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패거리 문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는 생각의 출발점이니까요. 그렇다고 아이유 유인애가 아는 모습만 믿으려고 해요.